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의 전 소유주 상속인들이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보험사 손포 홀딩스를 상대로 단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미술품 수집가였던 바르톨디의 상속인 3명은 바르톨디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독일 나치 정책에 따라 당시 미술 수집품을 팔 수밖에 없었고 손포의 전신인 야스다 화재 해상보험이 1987년 작품의 출처를 무시한 채 구매해 상업적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